나나, 내 아버지는 백제 무령대왕이시니 내 본 이름을 올리면 너를 알아보실 것이다. 너를 받아주실 것이다. 설라나, 내 진신된 이름은 설란이 아니라 수백향이다. 수백향. 언니, 어머니 마지막에 남기신 말 같은 거 없었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 어머니 마지막에 언니랑 같이 있었잖아. 남기신 말 같은 거 없었어? 있었어. 뭐라고 하셨는데? 수백향이라고. 나나, 너는 수백향. 이러셨어. 난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그게 무슨 뜻인데? 어머님 마지막까지 널 걱정하셨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 꽃을 수백향이라고 부르지. 수백향? 백제를 지키는 꽃이라는 뜻으로 수백향이라고 부른단다. 수백향. 백제를 지킨 꽃. 설라나, 어릴 때부터 설이 곁엔 네가 항상 있었지. 설이한테 일이 생기면 숙해던 바구니도 팽개치고 달려갔어. 앞으로도 내가 동생을 지켜주겠지? 어머님, 죽기 전에 그 얘기를 다시 하고 싶으셨던 거야. 널 잘 돌봐주라고. 이제부턴 언니가 다 해줄게. 아버지 어머니 있을 때처럼 철마다 꽃신도 사주고 비녀도 사주고 향분도 사줄 거야. 그냥 넌 아버지 어머니 계실 때처럼 곱게 살면 돼. 꽃같이 곱게.